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최근에 저는 책 읽기 중에서 특히 현대신학의 대표적인 거장 칼 바르트와 몰트만과 퀸의 신학을 소개합니다. 칼바르트에 관해서는 단데만이 쓴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그리고 퀸의 유대교를 조금씩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들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저지만 한번 저의 신학도 제 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의 책을 앞으로 좀한 권씩 한 권씩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서 예수의 정체와 의미, 예수의 정체와 의미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책을 펴내는 말, 왜이 책을 제가 썼는지 여러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전체 다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신근 교수의 존신학 강의라는 책의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었는데 2010년도에 나왔고요. 두 번째 작품은 그 다음 해에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였고요. 또그 다음 해에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제가 썼습니다. 한 해에 한 권씩 썼는데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관하여 책을 한권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게 크고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에 관하여 책을 쓸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물론 보이지 않지만 제가 느끼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의미,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에 관한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썼던 책보다 훨씬 더 쓰기 힘들었고 써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심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학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책을 써왔고요.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대충 살펴보니 성서 신학자는 물론이지만 조지 신학자로서 그리스도론을 쓴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대개 여러 시리즈 중에 하나의 대개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쓰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만은 단행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책으로 쓰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론은 엄청나게 어렵고 쓰기 힘든 아주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70생애가 살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론에 관하여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고 자료를 많이 모으지 못했고 많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매우 무겁고 힘들었고요. 또 망설여졌고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다른 책도 그 단순히 어떤 신학 이론을 소개하거나 신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야 뭐 교과서적으로 참고서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신학적인 견해를 분명히 발표하는 것은 저 개인의 신학적 주관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도 거기에 투영되고 삽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책마다 마음이 무겁고 떨렸지만 특히 이 그리스도론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무엇보다도 더 강하게 표현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고 떨렸고 또 그래서 매우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혹은 예수님, 예수님 하면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뜻으로 예배하는 뜻으로 부르고요. 학문적으로 그냥 예수 예수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예수 예수 이렇게 해서 존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친근한 말이기도 하죠.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기보다도 친근한 표현으로 예수. 뭐 우리 저 영어로나 외국어로 쓸 때는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게 뭐 서라든지 존경어를 붙이기 어렵죠. 독일말로 예수 크리스투스 뭐 이러죠. 자, 그래 예수님이라고 저는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예수라고 불러도 오해받으시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혹은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제가 지금까지 불러온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 가장 자주, 가장 흔하게, 가장 뜨겁게 불러온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또 아주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도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분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하신 분또 제가 그렇게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고백했듯이 내가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에 의하여 붙잡힌 바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듯이 내가 뭐 예수님을 먼저 알아차리고 붙잡은 것은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의 나를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도 제가 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내가 성인으로서 자각해 가는 과정에서 아 예수님이 되어 인류의 스승이고 내 구원자이구나라고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3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저 제일 위에 할아버지 저 고시대 고당대 때는 할아버지보다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승되어 왔고요. 저는 자연히 이제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의 품에 안겨 혹은 부모의 손에 잡혀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서울 수정동 5동 산동네에 있는 서울 수정교회인데요. 지금 그 교회당 교회 이름이 푸른 하늘 푸른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 교회가 이름은 바뀌었는데 수정동 5동 산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사실 담임 목사님이 전영규 담임 땅이라고 알려진 전우철 목사와 전기철 목사의 부친 전영규 목사님이었다는 것은 제가 어릴 때 그분의 성함은 몰랐지만 키가 조그맣고요. 아주 친근하고요. 아주 자상하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그때는 국민학교로 그랬는데 국민학교 다니기 전후로 그분을 교회당에서 뵙고요. 물론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일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여튼 제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부산의 수정동교회, 제일교회, 수정제일교회, 나중에는 이제 중학교부터는 수정동교회로 이제 옮겨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손에 끌려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요. 물론 교회 예배 출석은 가끔 사정상 못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배제하여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가정 배경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종의 모태신자로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자연스럽게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 예수님이 날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먼저 예수님의 손을 떨쳐버리고 다른 스승님, 다른 신앙의 지도자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 어릴 때는 이제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동화를 통하여 들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로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는 강의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강의, 설교를 들었고 또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진 여러 가지 책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못하고요. 더욱이 예수님의 모든 점을 사차치, 낱낱이, 정확하게, 확실히 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직도 저에게는요, 희미한 안개 속에 서 계시는 역시 희미한 인물과 같습니다. 예수를 감싸고 있는 희미한 안개, 그것이 무엇인지,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안개가 언제 완전히 걷혀서 예수님이 투명한 모습으로 안개를 걷어차시고, 아니면 안개가 사라진 이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투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확실히 붙잡으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내가 감히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희미하게나마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내가 나름대로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를 여기저기 얼기설기 엮어놓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붙잡아 보았다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한편으로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해 온 전통적인 혹은 정통적인 예수님 이해를 그냥 교과서처럼 그대로 반복하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그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을 충실히 계승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우리 고대인들이 옛날 스승들이 물려주고 생각해 준 그런 개념을 굉장히 생소하고 난해한 개념을 오늘도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독자들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개념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참고서처럼 그냥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대인들, 중세인들, 또 우리 조상들의 예수님 이해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 표상들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매우 낯설거나 생소한 것이고 이질적인 거, 또 어떻게 보면 또 거북스러운 것이 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도로는 이제 서양,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사유 체계와 섞여서 그들의 언어 방식과 표상, 세계관 속에서 형성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들처럼 그들의 사유 체계와 언어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외국인들이 고민하며 탐색하고 추적해 놓은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 우리 시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해결책으로 외국의 서적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요, 서양인들, 서구인들이 써왔던 전통적이고 혹은 정통적인 개념, 뭐 메시아, 뭐 주님,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뭐 인간의 아들, 인자 등등 이런 난이한 신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스도론의 역사 속에서 논쟁되고 소개되었던 양성론, 하나님과 인간 두 본성이다. 이두 본성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런 복잡한 이론, 양성론이나 또 삼중직무론, 예수님은 뭐 제사장이다, 예언자다, 또 왕이다 이런 삼중직무론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실행하는 문제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까 하고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나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내 눈으로만 발견되는 내 방식의 예수님, 내 방식으로만 본 예수님을 굳이 말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동양인이나 특히 한국인의 눈으로 관점으로 예수님을 독특하고 새롭게 조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점점 더 좁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적이거나 한국적인 사회 구조로 지금도 신학을 전개하려고 애쓰는 신학자들을 저는 자주 보지만,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들과 체계들을 존중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표현들이, 용어들이 한국인인 내게도 어떤 때는 낯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자를 좀 배웠지만, 너무 오래된 한자, 한문적인 용어를 쓰면 한문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뭔가 중국적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일본 책에서부터 신학을 수입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토착화니 한국식 신학인이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의 그 분들의 노력과 결과물을 저는 존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오히려 내게 더 한국인인 내게 더 한국적인 신학이 낯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지구 마을에서 모든 사람을 가까운 이웃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울고 웃는 이유, 그들의 언어와 체계는 다 동일하고요, 비슷하고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사유와 표상, 개념 방식으로 신학을 전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국인과 그리고 세계인들과도 잘 소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의 중요 문헌들도, 중요 자료들도 대부분은 서구 신학자들, 유럽 신학, 특히 독일 신학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번역된 책들은 다소 좀 어색하고 잘못된 문장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어려운 그리스도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번역해준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정보, 지식을 모아놓은 일종의 자료집이나 참고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읽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참고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다루었기 때문에 신학대학 교과서 혹은 교회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예수님의 모든 면을 전체를 다 샅샅이 다 일일이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학자도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자신의 문장과 신학 안에는 자신의 실존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신학은 상황적인 신학이고 시대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 전의에 고통, 문제점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다시 하자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설령 존재한다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적이다,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매우 상대적인 존재이고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만남과 소통 속에서 드러나고 발전하고 형성되어 가며 바로 그래서 진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갑니다. 나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나 가치 판단과 무관한 관계없는 객관적인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나와 추상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물 자체, 뭐 칸트가 쓴 말인데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실존적으로 만난, 아니 나를 실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관한 나의 지식은 하나의 주관적이고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의미심장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나를 아껴주시고 기꺼이 후원해주신 서울수준교회 모든 교우님들,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신근의 전신학 강의라는 이 시리즈를 모두 읽어 끝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서울수준교회가 매 해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늘 상냥한 미소로 격려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늠름하게 잘 자라고 있는 두 아들에게도 이 조절을 바친다고 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높은 감사와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스승과 주님과 길동무가 되시는 예수님께도 똑같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바울의 고백도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책을 펴내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렸고요. 이 책의 목차를 대충 큰 목차만 소개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1. 크리스도인의 의의, 의미, 중요성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도인의 목적, 크리스도인이 왜, 무슨 목적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크리스도인의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성육신이라고 흔히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의 신비가 4장에서 다뤄집니다. 5장은 이제 어릴 때 예수의 모습을 그린 어린이 예수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어린이 신학이라는 제 독창적인 신학을 압축하여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60, 70년대에 소개되었던 민중예수를 제 나름대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명예수고요. 여덟 번째는 자연인 예수, 자연인 예수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는 자유인 예수를 소개합니다. 열 번째는 떨어져 죽은 밀알 예수, 예수의 죽음에 관한 얘기고요. 11번째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에 혹은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라 지옥에 내려갔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죠. 12 타서처럼 딱 마지막 꼭지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다루면서 이 책은 매듭짓습니다. 아, 왜 부활 이후에 예수님 승천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통치에 관하여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은요,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소개했지만 제가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라고 하는 책 안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 부활, 재림 이런 부분은 그 책에서 소개해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중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서 부활로 이 책을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아, 자, 오늘은 저의 부족한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왜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쓰게 된 배경, 동기,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족한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방송도 이 내용도 바르트 모트만 킹의 그 저서의 그 저서만큼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